그러니까 포탑은 지어요. 네. 타이밍이 아슬아슬합니다. 왜냐? 공항요구소가 완성이 되고 포탑을 지으면 이미 여자가 도착을 합니다. 네. 뭐 도착을 할 것도 없이 그냥 건너편이에요. 네. 예. 뜨면 본진, 뜨면 본진이에요. 뜨면 본진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은 담 너머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고 추적자는 이미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알죠. 노선에 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클을 확보를 하기는 했을 텐데 수비가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아, 이제 알았죠. 자,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미 왔어요. 알았는데 떴어요. 5분 5초에 들어왔어요. 5분 5초에 여자. 510보다 빠릅니다. 505에 여자. 505에 여자. 50으로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어. 50으로 계속해서 7킬. 추적자 맞죠. 네. 자, 우리 입구자 추적자. 네, 사실 잡혔죠. 사실 저기서 자축할 때요. 탐사정 자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일 안 하겠어요. 잡아줬으니까. 네. 충분히 쉬어도 되는 일꾼들입니다. 네. 사실을 잡았어요. 올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한대 실어서 지었나요? 방금 설마 아니죠? 어? 야. 폭풍함인가요? 김동. 폭풍함? 그럴 수 있겠는데요. 김동 앞에 봤네요. 김동은. 네. 이거 본진 폭풍함입니다. 네. 사거리가 네, 안 보이지 안 닿잖아요. 네. 때릴 수 없는 위치에서 보여주겠다. 사실 데드윙에서 가끔 폭풍함 보여준 적이 있어도 김동우가. 네. 이건 한 경기 사령부 러시 10개 다한 것 그 이상입니다. 네. 아, 진짜? 지금 이렇게 가도 네. 안 닿아요. 안 닿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체력이 높으니까 안 터져요. 예, 보려야 때리죠. 게다가 이 예언자와 추적자가 어느 정도 이쪽에서 어그로만 끌어주면 그 와중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대 시로서가 떴습니다. 그리고 눌러준 건 당연히 초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폭풍함입니다. 아, 그리고 인고수 트러블. 예, 담넘어 폭풍함. 이걸 당해본 적이 있어야 대처를 하죠. 네. 네. 안 닿아요. 안 움직여도 돼요. 저기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도 닿아요. 일을 못하죠. 근데 앞마당에 가면 예언자하고 추적자가 있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아, 예언자로 슬금슬금 상대방의 병력들 몰고 다니면서 폭풍함으로 최대한 지금 어그로 끌어주는 밖에 있는 저 7분 25초 왔어요. 7분 25초 폭풍함. 7분 25초 폭풍함입니다. 5분 5초 예언자였네. 네. 5분 5초 예언자. 시계로 한번 터져나가고요. 예, 이게 무슨 트랙 저기 기록 경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기네스 기록 있으면 이런 걸 올려야죠. 네. 잡을 만한 쌀이 없어요. 맞아요. 타이밍이라도 못 잡아요. 네. 아, 이거 완전히 긴팔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긴팔 잼을 당하고 있어요. 우승왕 나오는 의료선이고. 자, 그리고 여차하며 바이킹 나왔을 때 뭐 이래서 나왔을 때 계속 뿌려주면 됩니다. 네. 일수도 되고요. 아, 계속해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현재 조지혁. 가도 근처까지 와도 근처까지 와도 살아있던 예언자가 네. 살아있던 예언자가 아예 오지를 못하게 아예 네. 변수를 없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앞마당 쪽을 그래도 이제 폭풍함의 영향을 안 받는 예, 그 영향 범위 밖에 있는 곳에서 자원을 채취하기 위한 노력을 네. 선택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비가 오고 있고 안에서 폭풍이 치고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조수경은 폭풍함이 또 가서 앞마당을 때리면 됩니다. 네. 건너편이잖아요. 건너편에서 때리면 그 뒤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수경은 아예 이거를 수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병력 끌어다가 상대방에게 폭풍함이 더 안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다행히 광전산에 상대방이 트리플 지역에 소환이 됐거든요. 관문쿨이 빠졌을 때 상대방이 있고 일단 녹여야 뭐 엘리트 성립이 될 텐데.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은 센터 사업이 상대가 안 되네요. 네. 의료선 한 개의 병력들이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아, 이미 이게? 여기를 계속 맞는 방법밖에 없어. 이거로 다 쓰려야 돼 여기를. 네.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네. 아, 바로 소환되죠. 아, 김동 바로 소환하고 있어요. 연결체를 깨도 엘리전을 가도 섬으로 뛰어도 폭풍함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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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해주고 예언자가 돌아와서 지금은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상대방의 병력만 갈고 있는 김동우 완벽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치밀한 선수고 반짝이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승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우정만 잘하고 그저 싸움만 잘해서는 우승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식간